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여기 제 팔목에 찬 보령시 손별진료소 코로나 발열 체크 현장에 입구에 있었던 요 손목길을 차고서 바다를 보는 요것은 어디시냐면요, 조금 낮이 익으실 겁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가 얼마 전에 끝난 동백꽃 필 무렵에 대한 촬영지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수영성, 이렇게 수영성이 있고요. 저쪽에 이제 충청 해양 전망대가 있는 곳인데요. 오천항을 오면 상당히 경치가 아주 무진장 뛰어납니다. 서해 바다에 절경을 뽑으라면 오천항, 보령시의 오천항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만큼 여기 오천항에 수영, 산성인지 읍성인지 그 성벽이 쫙 지금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천주교 성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영성 보존공사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오천, 보령시 오천항, 그 다음에 저기 오천항입니다. 여기 이제 여자 주인공인지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갔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해가 지는 거죠. 저녁놀이 싹 지면서, 저녁놀이 지면서 멋진 배경이 나왔던 곳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 오시면 이렇게 여기 이제 여친이나 남친이나 가족분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담고, 그 배경으로 이제 해가 지고 그런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에 담으시면 또 드라마 컷하고 배경을 비교하시면서 또 멋진 추억으로 영원히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오천항입니다. 주로 이제 낚시 출조 가시는 분들 많고요. 고깃배들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가 보이는 것이 이제 보령방주제죠. 보령방주제하고 다 이어진 곳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영성 정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한수 지면 아주 끝내주죠. 그 수영성에 서서 앞에 보령방주제 바다를 바라보면 뻥 뚫려 있습니다. 시원하게. 그래서 저쪽 방주제 수문 쪽으로 한번 이렇게 가서 보시면 성벽이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성벽 안쪽 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드라마에서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성벽 위기 때문에 추락이 위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이도 높아요. 한 2m 이상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천항 주변에 성벽길입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입구하고 저쪽 성문에서 일로 들어온 쪽에 다 여행 관광객들에 대한 그 코로나 발열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보정입니다. 예, 영보정은 수영성 안에 있는 정자로 1504년 수사 이령이 처음 짓고 계속 순진하며 고쳐온 우리나라 최고 절정의 정자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은 황항로 한사사와 어우러진 뛰어난 경치로 조선시대 많은 신 묵객들이 찾아와 경치를 즐기며 시문을 많이 남겼는데, 특히 다산 정약용 백사 이항복은 이곳을 조선 최고의 정자로 묘사하기도 했다. 수영이 폐지되면서 없어진 현재는 터만 남아있으며 조선 후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영보정도가 전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보정도요. 영보정이고, 이제 여기 있는 수영성, 수영읍성, 수영읍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성. 지금은 뭐 산성인지 읍성인지 그거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쭉 보령 방조제
오천항 사이를 이렇게 지나서 가면 네, 여기가 동백꽃 필모료 촬영 장소라는 것이죠. 오늘은 2020년 7월 말쯤 되는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오천항의 모습인데요. 이제 오늘은 7월 30일, 8월 1일 이렇게 이어지는 주간으로 또 내일부터 이제 장마가 조금 잠잠해지면 많은 분들이 또 이쪽 오천항에 오실 것 같습니다. 뭐 주차장 시설은 아주 잘 돼 있어요. 네, 쭉 저쪽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비슷한 형태가 네, 태안 안흥항하고 조금 비슷하지. 안흥 내항하고 외항 이렇게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고령시 오천항의 동백꽃 핏무려 촬영 장소입니다. 오늘 이제 비는 그쳐가지고서 비는 몸에 비가 몸에 안 맞으니까 좋기는 한데요. 조금 아직 습기가 남아 있어서 끄끄합니다. 네. 서해안 지방에 경치 좋은 곳을 꼽으라고 하면 이쪽 오천항 주변에 수영성을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갖고요. 저기 영보정이 보이죠? 영보정, 그 다음에 수영성. 여기로 이제 쭉 동백꽃 필모래된 주인공이 이쪽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쫙 저녁놀이 비치는 거죠. 이렇게. 네, 이상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동백꽃 필무렵 장소인 예, 수영성 영보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